안녕하세요. 슈퍼리치드하우스 채널 한성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리치드하우스는 청담동 효성빌라입니다. 효성빌라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방배동에도 있고 청담동 지역만 해도 엘리오호텔 뒤쪽 청담 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청담 공원 쪽에도 효성빌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게 오래된 연립주택형 고급빌라인데요. 1982년대에 지어진 고급주택 단지입니다. 지금은 이 주변으로 전부 다 상권화가 돼서 바로 앞에 보시면 명품거리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강남에 어떻게 보면 요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빠른 상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로는 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효성빌라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산운용회사에서 평당 1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입주민 몇몇 분들께서 거절을 하셔가지고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담동 효성빌라 A단지와 B단지 두 개의 단지로 총 48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단지별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B단지가 조금 빠르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서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담동 효성빌라에 대한 이슈나 그리고 주변 단지에 이제 지금 아니면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 하게 될 슈퍼리치더 하우스인데요. 오늘 나온 매물을 세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상태가 워낙 노후가 돼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실사용 목적의 주거 기능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 효성빌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체 개발 부지 면적은 A단지, B단지를 합쳐서 총 2,700평 정도가 돼요. 엄청 크죠? 이중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2-3층 정도 높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세대 수도 많아지고요. 재건축으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가로정비 사업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30세대 이하로 비단지만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주변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숲들이나 이런 나무들이 도심지에서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죠. 그래서 아직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를 완전하게 리모델링해서 사시는 입주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재건축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오늘 준비드린 세대를 안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고 노후됐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운하우스 형태로 각각 독립된 집들이 상하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세대 입구입니다. 실내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워낙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 현관도 굉장히 비좁은 모습이고요. 입구 쪽에 방 그리고 주방 동선 그때 80년대 당시에는 고급 주택이었고 지금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입지성으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곤 있습니다.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네, 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자료로 또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해당 세대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이고요. 아, 밖으로 좀 나가볼까요? 이렇게 세대별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한 3-4평 정도 공간, 뭐 넓게는 5평까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옆동 세대들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독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임대나 또는 소유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의 모습도 옛날처럼 이렇게 목재 프레임으로 한, 그쵸? 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워낙 노후돼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달린 욕실. 네. 워낙 좋은 입지에 위치한 고급 빌라라서 또 최근에 청담동 청담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에 재건축 사례가 있었죠. 청담 101. 지금은 뭐 70억, 80억, 거의 100억을 호가하고 있는데 2차가 지금 청담동 상지리치빌 7차, 그리고 그 외에 부속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지금 2차 부지로 신축 중에 있죠. 거기도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약 80억에서 한 100억대까지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걸 분양을 한다면 최소 시작 분양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최근에 청담동에 공급되고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는 100억대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 중에 있거든요. 거의 한 30-40%,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80%-90% 이상 분양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담동 효성빌라 이곳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되면 어떤 브랜드와 어떤 내용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못해도 120억대 이상의 고급주택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층부도 마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상층부에는 방이 이제 두 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는 욕실 하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걸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실거주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원래는 소유주분께서 직접 오랫동안 여기서 직접 거주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매각을 좀 하시기 위해서 이전하신 상태이고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로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내려가셔서 다시 아까 처음에 그 단지 외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동 효성빌라 세대도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매각 세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세대는 방 1층에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방과 거실 작게나마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약 4평에서 한 5평 정도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상층부에는 방 2개와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5개와 욕실 2개 구조로 구성된 세대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슈퍼리치 더 하우스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